6%의 설탕물과 15%의 설탕물을 섞으며 물을 다시 넣어서 8%의 설탕물 600g을 만들었대.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일 때 15%의 설탕의 물의 양은 이렇게 읽기만 하면 이게 문제 들어와? 안 들어와. 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소문을 나오면 그리면서 문제 풀려고 그랬잖아. 그려볼까요? 처음에 몇 프로짜리가 있는 거야? 6%짜리가 있으니까 6%짜리 소금물 이렇게 아트하게 그려주시면 돼. 설탕물. 그 다음에 15%짜리도 있네. 그럼 15%짜리 설탕물 아트하게 그려온 거. 이걸 섞었다 그랬으니까 더하기로 표시해주면 되고, 물을 더 넣어서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도 물 더 넣은 거 표시해야 되겠지? 물 몇 프로짜리? 0%. 0%짜리. 물을 더 넣은 거지. 물을 더 넣었어. 0%. 더 넣었었대. 더 넣어서 뭐가 됐대? 8%짜리 설탕물 600g 만들었다 그랬지? 8%짜리 설탕물, 8%짜리 설탕물 600g. 선생님, 이 그램 수가 다 모르는데요? 자,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일 때. 볼까요? 6%의 설탕물을 내가 X라고 해볼까? 그럼 더 넣은 물의 양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 생각 잘해. 더 넣은 물의 양을 뭐라고 잡아야 돼? 생각 잘해.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로 잡았지? 됐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식 두 개 세운다 생각하고 미지수 두 개 잡지 말고 얘는 하나로 처리하는 게 좋아. 왜? 얘도 모르잖아 지금.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미지수 세 칸이나 모르잖아 지금. 지금 몇 칸 모르는 거야? 세 칸.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 풀려고 그랬더니 한 칸, 두 칸, 세 칸. 얘네들 다 모르는 거 맞지? 네. 그럼 얘네들 미지수 세 개 잡아? 아니야. 소금 양으로 식 세울 거기 때문에 얘 식 두 개밖에 안 나와야 돼. 이해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몇 개 잡아야 돼? 두 개 잡아야 돼. 알겠어요? 두 개 잡을 건데, 그럼 세 칸도 안 되잖아? 그럼 세 칸 중에서 하나는 뭘로 잡아야 돼? 그 나머지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잡아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미지수 몇 개? 두 개 잡아야 돼. 망설이지 말어. 그럼 여기서 잠깐. 6%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라고 해서 관계가 나왔지. 그 얘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6%의 설탕물을 X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더 넣은 물의 양은 얼마야? 그렇지. 3분의 1 X가 나와. 골치 아프지. 함수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X로 잡기보다는 더 넣은 물의 양을 X로 잡아주는 게 더 나아요. 어떤 요령인지 알겠어? 네. 분수가 나오면 식이 귀찮아져요. 이런 요령을 좀 알려준다 이거야. 왜 3분의 1이냐고? 자, 6% 설탕물 대 0%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라 그랬지? 얘를 X로 잡았지? 그럼 이렇게 나온 거죠.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죠. 그럼 3 곱하기 네모가 X랑 똑같은 거지? 네모는 3분의 X. 지금 3분의 1 X지. 근데 내가 이런 계산을 통해서 했을까? 아니야, 예린아. 이런 계산 안 했어. 무슨 뜻이냐? 이 반대를 생각한 거야. 얘가 3이어야 되잖아. 얘가 3이어야 되고 얘는 뭐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그 반대를 생각했다고. 무슨 뜻이냐? 얘를 X라고 적어봐. 그럼 X가 1이어야 되니까 얘 3부분은 뭐가 돼? 3X가 되면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아니야. 그럼 근데 아까는 그 반대였지. 그지? 그럼 3배가 아니라 몇 배? 3분의 1. 선생님 머릿속에 그냥 그 계산을 그냥 빨리 한 것 뿐이야. 뭔 말 하는지 이해가? 2대 1이래. 2대 1은 라지 A, 스몰 A 대 네모래. 네모 얼마야? 2분의 1이래. 이 부분이 A잖아. 그럼 1부분. 이 부분이 A면 1부분은 2분의 1 A.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네모 대 A래. 그럼 1부분이 A지. 그럼 네모는 얼마? 2A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그래야 2대 1이 나와. 나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해서 그냥 빨리 계산한 것 뿐이야. 이해 갔어? 그럼 봐. 얘를 S라고 잡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X가 되는 거지. 됐어? 아니면 우리 했던 거 생각해봐. 3대 1이라면 실제 6%의 양은 3X. 더 넣은 물의 양은 X. 특정 문자 곱해줘서 이렇게 실제 양을 표현해주셔야 되잖아. 기억나냐, 안 나냐? 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 얘가 Y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식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3X 플러스 Y 플러스 X는 얼마? 600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은 뭐예요?
두 번째 식은?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씌울 때 지면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 이런 것도 잘 봐. 100분의 6 곱하기 3x지. 맞니, 안 맞니? 그럼 100분의 6 하면 얼마냐? 0.06? 이죠? 0.06 곱하기 3x가 되는 거죠? 이해가? 그럼 0.18x가 나오겠죠? 이것도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어차피 100 다 나눠줄 거지. 그럼 여기서 소금의 양은 없죠? 그럼 100 다 나눠주면 어떻게? 6 곱하기 3x지. 15 곱하기 y지. 8 곱하기 6이 되겠지. 8 곱하기 6? 8 곱하기 600이 되겠지. 100을 다 없애줄 거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얘는 이해갔어? 얘가 어떻게 돼? 100분의 6 곱하기 3x잖아. 얘는 어떻게 돼? 100분의 15 곱하기 얼마? y잖아. 얘는 100분의 8 곱하기 600이잖아. 600, 600. 이해갔어? 양변에 100 쌌다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나? 18x 플러스 100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곱하면 15y는 얘랑 없어지고 68, 48, 4800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이건 4x 플러스 y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